안녕하세요. 코보TV 리프터 이재영입니다. 오늘 국가대표 주전으로 세터로 처음 코트에 나섰는데 기분이 어땠나요? 2년 만에 오랜만에 게임을 뛰었는데 좀 설레고 좀 떨렸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아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오늘은 왜 뽀뽀 세레모니를 보여주지 않았나요? 솔직히 말해요?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자제하고 있습니다. 그럼 더 욕먹어요. 오늘 다이렉트를 두 개나 미스를 했는데 정신이 어디 간 거죠? 아, 점프를 했는데 누가 밑에서 잡는 줄 알았어요. 진짜 저 점프가 너무 안 되는 거 순간 아 이거 망했다 끝났다 이랬더니 진짜 끝나더라고. 그래요? 망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코보TV 리포터 이다영입니다. 저와 함께 태극마크를 단 소감은 어떤가요? 소감 말해주세요.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한번 뛰고 나서 다혜가 많이 대표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또 대표팀 같이 뛰어서 뭔가 새롭기도 하고 옛날에 뭐 고등학교 때도 생각나고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소유와 저와 함께 오랜만에 막내가 되었는데 막내가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? 분위기? 아무래도 분위기? 분위기도 그렇고 막내면 뭔가 그렇죠. 그런 모습이 조금 있지 않나. 오늘 호흡이 어땠나요 저랑? 오랜만에 게임했는데 모르겠어요. 많이 안 맞춰서 그런지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 맞아떨어졌는데 그래도 뭐 3주 넘게 쉬고 다영이랑 호흡을 한 3일 정도 맞췄는데 그거 치고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코보TV 안녕. 수고했어.